보낼라 딸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진학한다는 전주 여중에 차석으로 입학했는데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당당히 9급 공무원, 공무원에 합격해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도 야간 대학을 다니셨고요. 23세 때 독일행 비행기를 타십니다. 70년대 대한민국 외화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파독 간호사로 독일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타라는 별명이 어울리게 행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간호보조원으로, 밤에는 독일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세계적 명문대학이라는 쾰른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독일에서는 박사학위 따는 데만 10년 정도 걸리는데 김영희 선생님께서는 대학 입학에서 교육학 석사, 철학 박사까지 10년 만에 모두 다 해치워버리셨죠. 그리고 쾰른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 외교관 모집 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 독일과 세르비아 외교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세르비아 대사님 시절에는 카메라를 몰고 다니면서 메인 뉴스를 싹 다 쓰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상 재민이가 준비한 스타 외교관 김영희 선생님의 이력서였습니다. 와. 준비 많이 했네요. 네, 제가 A4용지로 한 100장 정도 더 준비했는데요. 와. 이제 김영희 선생님 말씀하실 것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요약해서 여기까지만. 네. 틀린 거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요. 젊은 학생이 고등학생이라고 그랬지 아직?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네요. 김영희 선생님의 어떤 인생을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시기입니다. 인생의 항로가 바뀐 첫 번째 나이로 13살 때를 꼽으셨어요. 13살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학교 들어가는 시기죠. 네. 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전주시가 확장되면서 저희가 사는 동네가 전주시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셨고 농사 짓는 집에 구남매 8번째로 태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전주시가 되니까 학교를 조촌면 완주군으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동네 가까운데. 그래서 이제 거기 다니던 아이들이 뭐 정말 가교 하나 지은 대로 여학생 남학생 옮겨서 학교를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없는 그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죠. 시설도 별로 없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천막 비슷한 데서 시설도 없고 공부를 남학생 여학생 합쳐서 한 반씩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중학교 그 당시에는 그 중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었던 그쵸.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그 당시에 그 부모님들은 명문 중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고 아이들도 그런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했죠. 전주 여중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좋은 학교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입학 성적이 제일 높았던. 그렇죠. 근데 그런 그 가건물의 초등학교에서 네. 거기 진학하는 네. 그것도 차석으로. 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전주 여중을 한 명이라도 입학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죠. 근데 저는 생각에 뭐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또 언니 둘 다 전주 여중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 여중 입학쯤이야 뭐 마음속으로는 가능하겠지.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수석을 하면 등록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힘을 좀 덜어줄 수 있는데 내가 입학은 뭐 마음속으로 자신을 했기 때문에 수석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차석이 돼서 등록금을 내는 상황이 됐죠. 근데 그 당시 전주 여중이면은 네. 좀 부잣집 자녀들도 많았을 테고 그렇죠. 그것도 다들 공부를 잘했고 그럼요. 뭐 좀 기죽는 상황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중고등학교만 인류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초등학교도 유명하고 아주 뭐 이름 있는 학교들이 있었죠. 전주 시내 지금 생각해보면 한 4개 정도 초등학교가 아주 유명한 전통 있는 학교였는데 사실은 그 학교 출신들이 80-90%는 다 휩쓸었어요. 인류 학교를.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 온갖 학교에 이름 없는 학교에서 한 명 아니면 두 명 왔는데 저는 우리 학교에서 딱 한 명이 들어갔잖아요. 전주 여중을. 게다가 신설학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학교에서 왔는데 차석을 했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이제 반장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반장을 임명을 처음에 들어가니까 뭐 선거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반에 같은 학교에서 온 아이들이 수십 명씩 있으니까 거기서도 다 공부 잘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왔으니까 자기들이 볼 땐 두 가지죠. 이름도 없는 학교에서 온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농사꾼의 딸인데 네. 그야말로